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들이 7월 그리고 8월에 있는 여름에 있는 실전 문제풀이 또는 9월 이후에 파이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장 많이 점검할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또다시 우리 7월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7월 교육청은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게 많은 요즘인 터라 선생님 역시나 시험 문제,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도 너무 궁금했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의 점수도 상당히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따당 하고 나왔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것은 등급컷입니다. 1등급컷은 42점이고 2등급은 39점, 3등급컷은 34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6월 평가원의 1등급컷은 48점이었어요. 그러면 48점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6점가량 떨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자, 2등급컷은 6월 평가원이었을 때 45점이었고 역시 6점. 자, 차이가 나죠? 마지막 3등급컷 역시나 6월 평가원은 40점이었는데 6점가량 떨어진 등급컷이 우리 7월 교육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7월 교육청은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상당히 지역적인 시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만 여러분 까다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시간 소요가 많은 이런 시험이 바로 7월 교육청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모두를 꼼꼼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완벽한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유전뿐만 아니라 비유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 7월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번 자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정말 되게 복잡하네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 문제 정답률은 14%라고 얘기한다면 대략적으로 1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0만 명의 학생들 중에 대략 한 만 명 몇천 명 정도였던 학생들이 맞췄고 나머지는 모두 다 틀렸던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 이 전체적인 문제의 배열이 20번입니다. 7월 교육청 시험은 앞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문제의 속도감이 잘 안 나다 보니까 20번 문제까지 가서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아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유전이 어렵게 출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얘기하는 앞쪽에 무난하게 출제됐던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게 되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조금씩 까다로워지게 되면 시간을 여러분들 관리하는데 충분히 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시간을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줘야지만이 20번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뒤쪽에 15번의 문제 이와 같이 좀 어려운 유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으로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쪽에 있는 유전 문제도 한 문제 더 보시면 소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유전 문제가 세 문제. 자, 많은 학생들이 정답률 50% 이하로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틀렸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남아있는 즉 각각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유전 문제 세 문제 다 더해도 기본적으로 8점 이하인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1등급 컷은 42점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떤 문제 또한 정답률이 떨어졌는가? 정답률 50 이하인 문제들만 짚어보니 방금 있었던 유전 문제는 세 문제였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5단원의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44%였고요. 뒤쪽으로 근육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46%. 자, 뒤쪽에 있는 12번의 문제는 또 역시나 5단원의 문제였어요. 이 5단원의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48%. 지금 선생님이 비유전의 문제를 퍼줬던 것만 해도 지금 11번, 그리고 14번, 그리고 12번 문제, 그리고 18번의 흥분의 전도 문제,
그리고 뒤쪽으로 있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호르몬의 가장 기본형이었던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과학의 탐구 문제까지. 여러분 정답률이요 50% 이하였던 비유전의 문제가 심지어 6문제나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개념을 꼼꼼하게 잘 아는 것. 많은 학생들이 비유전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던 이 개념적인 부분을 틀렸을 때 학생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 실수로 문제를 틀렸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시험 날이에요. 수능시험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비유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 5단원이나 아니면 3단원이나 1, 2단원에 있었던 이 비유전의 문제 중에 제가 개념적으로 몰라서 틀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는 아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에 가서도 학생들은 실수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7월 이후로는요 이렇게 실수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이 똑같은 여러분들의 변명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실수인 게 맞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건 아닐까? 또는 문제를 풀었던 유전 문제는 정말 많이 풀고 유전 문제집도 많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유전에 쏟았던 시간들은 많았지만 비유전에 관련돼서 개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랬던 나의 경험이나 노력의 시간은 있었던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되새겨보면서 7월하고 8월, 9월하고 10월에는요. 자, 유전은 원래 계획했던 바가 있죠. 유전에 대해서는 유전 나름의 심화된 또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유전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파이널로 도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는 여러분 비유전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개념을 잘 제대로 꼼꼼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비유전에 관련돼서 자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개념 완성을 다시 들을까요? 아 아니요 개념 완성은 이미 다 끝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곰곰이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올해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고민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비유전 모의고사 패키지라고 하는 비유전만 소위 말해서 자신의 비유전의 실력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의고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전도 비유전도 각각 따로따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점검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이제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제대로 만들어져 있던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보겠다 라고 하는 파이널로 접어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이전에는요, 항상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하시고, 일단 유전마다, 각각의 유형마다의 자기의 실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파이널로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강좌가 있긴 한데요. 선생님 강좌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서 하나하나씩 소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여기까지 7월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총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7월 이후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전달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강의로 만나도록 해요.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